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실적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내려잡았고요. 또 내년 주당 순익 전망치도 4.9달러에서 4.5달러로 내렸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수요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머스크가 무리하게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확산한 점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며칠 동안 머스크 리스크와 또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주가는 올 들어서 약 55%가 하락했고요. 간밤에는 2.5%대 하락하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본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항공 여행 부활의 수혜주라면서 이 보잉을 항공 우주 업종에서 최고의 업종이라고 꼽았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242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종가 대비 약 29%가 높은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잉이 장기적인 수요 증가를 보고 있다면서 신규 주문 역시도 기록적인 수준에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형 항공기의 수요도 계속 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날에는 또 유나이티드 항공이 노후하는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보잉으로부터 100대의 드림라이너를 구매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이와 같은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이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드디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내년부터 유럽 연합 지역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애플은 이르면 내년 출시하는 아이폰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간 미국과 EU 경쟁 당국의 지적에도 오로지 iOS 앱스토어를 통해서 게임과 음악 등 이 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왔었는데요. EU가 새해부터 시행하는 이 디지털 시장법을 내놓으면서 애플 역시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관련 뉴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다른 중국 5G 기업을 제재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화웨이와 다른 중국 5G 기업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조치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 해당 법안은 중국 기업들을 특별 지정 대상 명단에 추가해서 사실상 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 기업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을 남용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